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 동시대에 바뀌는 전향에 따라서 새로운 걸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또그뭐 버스킹을 통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아니, 그 필름, 댄스 필름을 찍기 시작하면서 무용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형도 사실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저기 뭐냐 그 영상 아니 그 대관 비상학관? 예. 거기 그런 공간을 대관해서 해볼 생각을 사실 댄스 필름이 아니면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서 다르죠. 해보니까 너무 멋있고 이런 공간에서 실제로 공연도 가능할 것 같고 맞아, 맞아. 예.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십니까? 에피소드 있죠. 네. 말해주세요. 예. 그 님이 있죠. 너무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제가 제가 어제 분위기 곱창 내서 경솔하게 잘한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편으로 아뭐 설명을 좀뭐 간단히 드리자면 그때 이제 사실 시댄스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하게 됐는데 사실 그 위버맨시 작품이 몇달 전에 연이어서 이제 무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또그 무대에서 한게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좀더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같은 작품이지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돈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득 기억이 났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영 씨가 아시는 네, 분. 아는 언니가 이제 그 공간을 디자인하신 공간 디자이너 분이셨고, 이제 그분도 문화예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사실 그 공간이 그렇게 쓰이는 공간은 아닌데, 이제 대표님한테 잘 전달을 해주셔갖고, 또 그분이 멜랑콜리 작품도 많이 보셨던 언니셔서, 이제 아, 이런 작품들이 그런 곳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갖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아, 그 공간이면 이한 4, 50분의 분량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담을 수 있겠다. 왜냐면 4, 50분이면 엄청 길다고 저는 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적은 예산에서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맞아요. 헤쳐나가냐. 뭐 그런 기미인데, 우선 이제 공간이 중요했으니까 공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저는 공연을 하냐 마냐까지도 갔거든요. 뭐 그랬는데 다행히 이거 말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금액 말해도 돼요. 이제 그쪽에서 원래 이런 취지로 사실 저희는 이제 돈 얘기가 사실 이게 제일 다 중요한 오픈을 합니까? 정보죠. 원래는 이제 그쪽에서 듣기를 이제 사실 기업들 상대로 큰 공간을 전시하고 뭐 벤츠나 뭐 네, 이렇게 차량 자동차 전시하는 신차 예전에 전시회 뭐 뭐.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패션쇼를 그리고 하시고 또뭐 명품에서 VIP들 초대 행사 이런 거할때 이제 대관하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이제 놀랬죠. 이제 우리가 극장 빌리는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얼마예요? 하루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아, 하루 예? 1,000만 원? 하루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고생을 우리가 왜 하루 만에 했지?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완전 영리 목적이라기보다 좀 지금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현 시대를 우리 순수 예술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잘 대표님과 했죠.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좀 소정에 해서 협찬을 잘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와, 다들 좀. 조금 이제 사전에 뭔가 작품을 더 이야기하거나 보고 회의를 좀 부족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그 장소에서의 이씬 정리와 그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부분도 있어서 두 배가 걸리잖아요. 한번 다시 보여주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런 부분으로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9시, 10시쯤 도착해서 그 새벽 지나서 3시에 촬영이 끝났던 것 같아요. 더 걸리지 않았어요? 더 걸렸나요? 네. 일찍 저 만났어요, 집에 되게. 아침 6시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 저도 저도 6시쯤에 들어가는. 그래서 유아하셨네요. 좀 은근히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공연이었어요. 네, 제가 뭐. 맞아. 네, 아무튼 이게 한 번에 이제 가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작품 자체가 좀 워낙에 그 달리기도 많고 피지컬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체력 소진이 금방 됐죠 이제. 이제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출연도 하고 모니터링도 맞아, 하고 진짜. 뭘 해야 되니까 바쁘게 있다가 이제 어디서 좋지 않은 기분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구석에서 자꾸 이렇게 앉아있고 느꼈죠. 아 힘들구나. 최대한 빨리 내가 끝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촬영 감독님이 이게 말이 돼야지 끝나는 거고 마음에 들어야 끝나는 건데 그건 이제 적어도의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무용수들이 한 번 더 찍자, 한 번 더 찍자 몇 번 하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막 모델처럼 나오고 하니까 아, 다시 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첫 씬에서 이제 모든 힘을 다 빼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뭐 아이들이라고 무용수들이 이제 후반부 새벽 3시, 2시쯤 가서 이제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제 이 재우 모형수님께서 굉장히 어둠의 기운으로 같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네. 저의 인격도 같이 근데 진짜 힘들긴 했죠. 그래서 아마 아까 잠깐 일부러 찾아보긴 했거든요. 이거는 들어보면 재밌을 텐데 그 32분 30초? 27분 30초인가? 그 달리기 씬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탁 갇혀서 이 마지막 엔딩 씬 솔로를 하러 걸어가는 조용한 상태, 암전 지금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저기서 덜커덩 하는 소리가 크게 나요. 이제 그 소품 치우는 트레드 밀이 이렇게 곱게 나야 되는데 아, 화가 나서 이건 아니고요. 이거다. 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이제 하면서 멘탈은 지켜야 되니까 여기 귀는 이미 움직였어. 하지만 집중해야지. 원테이크로 끝내야 되는 그런 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짜증을 내도 이해가 됐어요. 저도 힘든데 얘네도 저보다 더 체력적인 게 많이 써야 됐었던 상황이라서.